지금 아들이 지금 이 눈을 감는 증상이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런 증상 가진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제 외래 진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또 똑바로 뜨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는 또눈 뜨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눈을 많이 감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작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눈을 뜨고 어떨 때는 안 감고 그러면 하면서 부작용이 아닌 거죠. 그런 부작용이 아닌 이게 거죠. 지금 강박 그 얘기를 들으다 보니, 나는 지금 심리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강박 증세인가라는 생각이 없게 들기도 하고, 주로 어떨 때 눈을 감나요?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 눈을, 평상시에 눈을 좀 감는 그러니까 편이에요. 그 대화를 나눌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에도 대화를 나눌 때 눈을 좀 감아요. 집에서 걸어 다닐 때에도 눈을 감나요? 집 안에서 걸어 다닐 때? 네, 눈을 개슴츠레 뜨거나 아니면은 이제 걸어 다니면 아예 눈을 감으면 못 보니까 계속. 개슴츠레 뜨고서 이렇게 집 걸어 안에서는 하여튼 다니고 눈을 많이 감는다. 집 밖에 동네 다니거나 마트 다닐 때는 눈을 어느 그때도 정도 감나요? 개슴츠레 눈을 감고 다니고 개슴츠레 그래요. 감고. 가족들하고 같이 다닐 때 주로 눈을 감나요? 인연 저희들이 봤을 때 주로 그렇게 눈을 가족들하고 다닐 때 눈을 감고 우리가 없을 때도 동네에서 이제 아는 누나 뭐 친구가 길거리에서 봤는데 야, 네 동네 눈 감고 다닌다 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눈을 감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그런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눈을 뜨고 있는 상태고 자기가 뭔가 즐거운 일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는 눈 뜨고 있다가 노래가 제가 끝나고 볼 다시 때는, 눈을 감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단 약물 부작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약물 부작용 아닙니다. 그런 약물 부작용은 없죠. 눈을 감으면 계속 감아야지 이게 부작용이잖아요. 눈을 감는 약물 부작용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약물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드님이 눈을 감는다는가 관계에서는. 자, 내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게 항상 상대방을 이해할 때 출발점이 돼요.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때때로 사회생활 하면서, 대화 중이라든지 또는 어떤 하루 중에 이렇게 내가 눈을 감고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나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버님께서? 글쎄요, 자,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 눈을 감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하나는 대화를 할 때, 내가 대화에 조금 더잘 집중하려고 할때 눈을 감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이 상대방의 말이 길거나 상대방의 말의 요점을 알아듣기 좀 어렵거나 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을 감거든요. 눈을 감는다는 건 뭐냐면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청각에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어렵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화는 눈을 감으면 훨씬 더잘 들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명상 같은 거할 때, 명상을 할 때도 눈을 이렇게 감는 이유가 명상은 할때 무조건 눈 감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눈을 감아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차단을 해야 내 마음에 내가 집중을 할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명상을 할때 눈을 완전히 감거나 아니면 눈을 완전히 감고 명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나도 모르게 눈이 살짝 떠지는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살짝 떠지면 떠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명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눈을 감거나 아니면 실눈을 뜨거나
하면 눈을 확 뜨고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을 느껴요. 그게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제분의 경우에 지금 눈을 감는다, 집안에서 거의 눈을 감고 생활한다, 아니면 실눈을 뜨고 생활한다는 건 제가 볼때 자기 나름의 적응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눈을 감았더니, 눈을 감고 있었더니 마음이 좀더 훨씬 편안하더라. 실눈을 뜨고 다녔더니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더라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요. 집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막 길에 다니고 뭐 등등한데 눈을 살짝 감고 다니니까 자기가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는 걸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가족들과 있을 때에 특히 더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안 있을 때에도 자기 혼자 어딘가 다니거나 할 때도 항상 눈을 감는지 요거를 구분을 해볼라 해야 되는데, 항상 눈을 감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자기가 스스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고, 가족분들하고 있을 때 특히 더 눈을 감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가족들하고 있을 때가 자기가 마음이 좀더 불편하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비해서.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눈을 훨씬 더 많이 감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뭐알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 말의 결론은 자제분은 스스로 자기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면 뜨고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가 눈을 감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눈 감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척 얘도 힘들어하고 눈 감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장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감긴대요. 지가 자기도 모르게 감긴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TV를 볼때어그 똑바로 못 뜨고 자기가 스스로 안 감기 이게 감기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TV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 만약에 자기가 눈을 뜰라 해도 자꾸 감긴다 하면 그거는 약이 무지무지하게 세다는 이야기예요. 진정작용이 엄청나게 심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눈 뜨고 있을 우리 졸릴 때 억지로 눈 뜨려고 애써야지 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막 졸립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감기는 그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자꾸 눈이 감긴다 하면은 그건 졸립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제가 볼때 약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세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진정작용이 무지무지하게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떤가요? 부작용은 아니고, 만약에 감긴다 부작용, 하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진정작용이죠. 진정작용의 약물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세 가지가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 다음에 진정작용. 요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인데, 그 중에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약물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진정작용, 몸을 축축 늘어지게 만든다. 계속해서 잠이 오게 만들고, 잠이 깨고 나서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진정작용이라고 한다면 약을 대폭 줄여야 돼요. 지금의 절반은 걷어내야 돼요. 제가 볼 때. 약이 너무 세도 이건 무지무지하게 세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저절로 감길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진정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이야기예요. 약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제가 의견을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습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관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눈이 감기는 것들은 습관적으로 해서 이제 내가 내 습관을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흔하게 이런 거 있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틱이 아닌데도 고개를 돌린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는데, 이게 자기도 컨트롤이 잘안 된다라고 해요. 눈도 마찬가지일 거고, 눈을 이렇게 숨줄이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 것들은 심리치료 기법 중에서 행동교정 기법이 있거든요. 고개를 하셨을 때 어떤 신체적인 습관을, 패턴들을 깨가지고 변화시키는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쓰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 한몇 택이 한 두세 번 정도만 교정 연습을 하면 그눈 떨어지는 것들이 아마 좀 교정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본인도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신체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고 뭔가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을 예를 들면 고개를 돌리는 거 했었을 때, 이전에 제 케이스는 고개를 돌릴 때 제가 고개 돌리는 행동들 말고 손을 꽉 쥐고, 손을 꽉 쥐는 행동들을 했어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거랑 손을 꽉 쥐는 거랑 동시에 두 개의 자극을 못 느끼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고개 돌리는 게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인 행동 교정 부분들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봐야 되지만,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게 습관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패턴화된 습관이라면 교정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급성기에 올라가면, 정말 언제 눈 감았는 듯이 정말 말똥말똥 하고 다녀요. 그거 봐서는 난 부작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의사한테 물어봐도 눈이 이게 부작용이면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난 심리적으로 뭐가 좀 불안정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그게 듣다가 오늘 강의 그 강박, 이것도 강박의 일종인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불안하니까 강박 행동을 하든 아니면 틱으로 나타나든 불안해서 하는 행동들인 건지, 이게 불안이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은데도 눈이 깔린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습관처럼 신체가 돼버린 거니까, 그 습관을 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강박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강박, 불안해서 강박 쪽은 눈하고 관계된 강박은 계속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 떴다 감았다 네. 계속 눈 깜빡이는 거지, 계속 눈을 감고 있다 이런 강박은 없거든요. 그거는 강박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뭐 습관, 지금 계속 우리 김민혁 선생님 습관이라 하는데, 일종의 습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또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걸 본인은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과의 일종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 같이 참,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 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방 밖에서 있고 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장면에서도 자기 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거죠. 눈을 감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일종의 고른 행동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자세한 건 자제분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자제분한테 이러냐 저러냐 해서.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민혁 선생한테 상담, 자제분이 상담을, 전화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상세하게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2주 만에 퇴원을 해라 해서 퇴원을 하고 바로 예, 예. 지역 전환 시설에 입소를 시켰어요. 아, 그러셨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상담을 한번 받을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드님 보고 네.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다녀보라고 하십시오. 선글라스를 끼고 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앞에 눈을 감는 거 말고 선글라스를 꼈을 때 눈이 안 감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선글라스 꼈는데도 눈이 내려간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신체가 패턴화돼서 이제 습관처럼 된 부분입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선글라스 끼는 거. 알겠습니다. 예.